예, 6장입니다. 6장에 Avoid Performance People 이 섹션이 세 가지로 돼 있어요. Measure Everything 있고, 다음에 Keep Your Channel Asynchronous, Build a Scalable Data Pipeline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세 번으로 나눠서 하나씩 진행을 하도록 하죠. Measure Everything 볼까요? 자, Measure Everything은 요런 State 채널하고 소켓하고 뭐뭐좀 다른 게 있어요.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에서 요렇게 예, 추가된 것이 하나 있죠. 헬로 소켓 스태틱스 커넥트 헬로 소켓의 스태틱스 스태틱스가 이 세 개겠죠? 스태틱스입니다. 그죠? 오리지널 에피소드에 봤던 겁니다. 그리고 소켓 소켓의 커넥트에다가 이렇게 인크리멘트를 넣었어요. 헬로 소켓 스태틱스의 인크리멘트. 지금 보시면 여기 인크리멘트 펑션 없잖아요. 없지만 유저 스태틱스를 통해서 불러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만들고, 그다음 태그를 또 전달하고 있어요. 태그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디도 있고, 등등 있고. 인크리멘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있는데, 이 설명만 봐가지고는 도대체 이게 무슨 뭘 하는 건지 좀 뭔가 민망해. 도움말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민망한 정도 수준입니다.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이런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니까.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리틀로. 제가 한 가지 또 첨언할 내용이 좀 있는데, 그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군요. 먼저, 지금 채널, 이게 25번인가요? RTK 25번 내지 26번 될 텐데, 정확한 수치를 적어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 놓겠습니다. Measure everything이에요. Measure everything. 그리고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뭘 해야 되느냐니까 우리가 텔리메트리 쪽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텔리메트리인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니까 얘가 아직까지 제대로 된 교재가 없어요. 텔리메트리 스펠링이 그래야 되는. 제대로 된 교재가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있는 것을 골라서 수집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제가 정리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 절반 정도는 남았어요. 절반 정도 남은 것도, 곧제 나름대로 제가 먼저 정리가 되면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게, 엘릭서, 텔리메트리, 스펠링이 이렇게 되네. 보시면은 이렇게, 헥스닥스 있죠? 헥스닥스 피닉스 1.5.8 텔리메트리라고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거 내용이 조금 깁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은 천천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그중에서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아마 이해 안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으로 남겨두고라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텔리메트리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텔리메트리 매트릭스. 다시 자, 매트릭스입니다. 요것도 헥스닥스가 있죠. 요 부분 텔리메트리 매트릭스 버전 0.6.0 나와 있는 겁니다. 요것도 읽어보셔야 됩니다. 요것도 주소가 요런 주소가 있죠. 순서를 요거부터 먼저 보시고 다음에 요걸 보시고 요두 가지를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너무나 그냥 사용자, 학습자를 위해서 적은 것이 아니라 그냥 개발자들이 적은 글이라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 고려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릭스 스쿨 있습니다. 엘릭스 스쿨에서 텔리메트리 스펠메트리 이게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있는데 파트 1하고 파트 2는 우리가 했죠. 파트 3. 파트 3를 제가 아직 안 했어요. 한번 예습 삼아 여러분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엘릭스 스쿨 엘릭스쿨이에요. 그리고 3번이고 또 4번도 있습니다. 4번. Along Virtual Machine 부분 있죠? 요 부분. 요것도 또 텀날 때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엘릭스쿨에 있는 3번, 4번. 1번, 2번은 제가 수업을 했죠. 그리고 라이브 대시보드라는 것도 있어요. 엘릭스쿨입니다. 마찬가지. 엘릭스쿨. 그래서 라이브 대시보드. 설명이 나름대로 잘돼 있는 나름대로 잘돼 있다기보다는 이거 말고는 달리 설명돼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라이브 대시보드. 요거 라이브 뷰. 팝스업 빌딩 리얼타임 픽처. 요것도 아주 좋습니다. 요것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참고 내용을 참고 도서 내용입니다. Building Real-Time Pictures with Phoenix Live View and PubSub. 이것도 우리가 이따 공부할 거예요. 공부할 내용이니까 미리 예습 삼아 보시고, 그리고 라이브 대시보드를 못 찾겠습니다. 엘리스 스쿨 라이브 뷰. 라이브 뷰 피닉스 엘리스 스쿨의 텔리메트리. 텔리메트리 대시보드. 여기 있군요. 인스트루멘팅 위디 요 부분입니다. 피닉스 위디 텔리메트리 대시보드에 있는데, 요것도 다 이해는 안 된다 하더라도 이해되는 만큼 한번 천천히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만큼입니다. 그죠?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양이 적은 양은 아니에요. 공부하실 수 있는 만큼 해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시간 내서 요 여섯 개, 제 나름대로 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같이 지금 여러분들 공부한 내용하고 제가 정리한 내용하고 합치면은 전체적인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 당장은 지금 진도를 좀 나가야 되니까, 원래 이 책을 빨리 끝마쳐야 되는데 아직 못 맞춰가지고 진도를 나갈게요. 미리 적어 놓겠습니다. 이거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보셨죠? 지울게요. 자, 지우고, 지금 보시면 이제 매트릭스 매절 인스트루먼트. 자, 우리가 매저 에브리씽, 모든 것을 매저하자, 그죠? 모든 걸 매저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하면 스태티스틱스가 나와요. 스태티스틱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좋게는 리얼타임 스태티스틱스가 나옵니다. 실시간 통계지표가 나와요. 실시간 통계지표를 가지고 뭘 하느냐? 세상이 바뀝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져. A new world. 통계학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통계학을 기초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머신러닝도 통계학이에요. 통계학에 기초한 것이 머신러닝입니다. 그만큼 통계학이 중요하고, 거기다 리얼타임은 더 중요하죠. 이두 가지가 중요한 것이 합쳐진 거니까, 그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인스트루먼트에서 매저를 하는 거죠. 매저를 하고, 매저를 한 것은 이제 데이터 테이블로 만들어요. 그게 매트릭스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것을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컨슈머라고 할까요? 데이터 컨슈머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이 매트릭스를 만드는 역할하는 것이 지금 스태틱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고, 지금 컨슈머로 쓰이게끔 한 것이 스태츠디라고 하는 컨슈머이고, 그리고 인스트루먼트는 그냥 펑션입니다. 펑션, 스태틱스에 있는 펑션들. 스태틱스가 이걸 관리를 하죠. 이렇게 해서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컨슈머에게 보내주면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 얘는 핸들러, 이벤트 핸들러라 그럴까요? 이벤트 핸들러 어태치하는 겁니다. 이벤트 핸들러와 이벤트 사이에 어태치 펑션을 하고, 어태치하고, 그리고 execute, 요거죠. 어태치하고 실행, 이제 어태치 execute 펑션을 호출하게 되면 실제 execute가 되겠고, execute 펑션을 호출한다고 말을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자, 어쨌거나 요런 구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쓰는 건 statsd하고 statics하고 얘하고 요두 개를 지금 쓰고 있어요. 우리 이교 예제에서 얘의 역할, 그죠? 얘는 매트릭스까지를 만드는 것이 얘의 역할이고, 이 매트릭스를 가지고 모든 작업, 이벤트 핸들러를 만들고, 이벤트 핸들러를 어태치하고, write event handlers, 그리고 어태치하고, 이런 것들을 몽땅 다 statsd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얘가 statsd가 아니고 다른 뭐다? 다른 컨슈머다. 예를 들어서 라이브 대시보드다. 그럼 라이브 대시보드 걔가 이걸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이전에 여기는 뭘 한단 말이에요? 얘는 매트릭스만 만들어서 전달하는 겁니다. 매트릭스를 만드는 것과 그리고 이걸 처리하는 것, 이두 가지로 크게 모듈이 나눠져요. 앞부분과 이 뒷부분. 그죠? 이해되시죠? 자, 이 부분들은 다 참고하시라고 했은 것다 지워놓겠습니다. 지우고, 자, 다 지워놓고, 자, 그래서 어디 갔나요? 여기 있군요. 그래서 자, 보시면은 이렇게
statics, increment, statics 우리가 이거 정의했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가 한 겁니다. 여기서 얘가 하느냐, 얘가 하는 일은 이제 preparing matrix and provide them to clients. 데이터 컨슈머라 그럴까요? 컨슈머 패키지. 그래서 제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스태츠 D하고 우리가 쓸 것은 라이브 대시보드 얘들한테 보내주는 그게 스태틱스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죠? 스태틱스에서 어디 갔나요? 여기서 자 커넥트 소켓 커넥트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인크리멘트에서 이렇게 하고 태그를 넣었죠. 태그가 뭘 하는지 우리가 전에 살펴봤잖아요. 태그라고 하는 것은 리디파인이라 할까요? 나눈다. 이벤트를 나누는 방식, 이벤트를 나눈다라고 해야 되나? 뭐 이전에 태그 설명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태그 부분 공부했던 내용들 한번 이전에 공부했던 부분들 다시 복습을 하든가 알아서들 팔로잉 하셔야 됩니다. 지금 컴퓨터가 막 돌아가는 소리가 시끄럽게 나고 있는데 그 뭐 좀 시끄럽지만은 그대로 좀 진행을 할게요. 강의 녹화에 잡음이 좀 들어갈 거예요. 그 점 양해 바랍니다. 오늘 온도가 올라서 소음이 좀 나요. 자 그리고 빨리 끝내겠다. 채널에서 이렇게 하도록 구성을 했고 그죠? 그리고 또 핑 받게 됐고 조인 베리더 인베리더 그죠? 베리더는 success 요걸 호출하고 얘는 fail을 호출하고 호출된 게 이 부분입니다. 그죠? 됐죠? 자 여기까지 됐으니까 뭐 statics 했고 어플리케이션에 요거 connect 넣고 다음에 소켓 JS에서 이제 요걸 실행하는 거죠. 요만큼 실행합니다. 그죠? 내용 어려운 거 없으니까 뭐 설명할 것도 없죠. 그러면은 바로 열어서 볼까요? 열어서 보면은 자 요렇게 뜹니다. 첫 번째 순서 보시면은 소켓 커넥트. 소켓 커넥트 이게 어디서 나온 건가요? 얘가 나온 부분은 이 부분에서 이겁니다. 요 부분이에요. 그죠? 두 번째 채널 조인 페리죠. 페리 떴어요. 요건 어디서 나타났나요? 요거는 스탯 채널에서 페일 요 부분이죠. 요게 여기 전달되어서 이게 호출로 표시된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나타난 것은 success 나타났죠. 요 success는 이 부분입니다. success가 전달되어서 표시되고 있는 거고 그죠? 그런 다음에 ping 해서 똥똥똥똥 다섯 개 나타났죠. 요 ping은 어디서 왔나요? 이 ping은 여기 소켓 JS에서 다섯 개 요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는 아무것도 나타나는 게 없죠. 그죠? 이것도 나타나게 할까요? 한번 나타나게 하려면은 뭔가 뒤에 푸시 다음에 뭔가 뒤에 뭘 하나 붙여주면 되겠네. 요 리시버 이런 거 붙여놓으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핑 리시버 뭐 페이로드 넣고 이것도 페이로드 넣죠. 페이로드 요렇게만 하기보다는 막 이렇게만 하죠. 뭐 대충 위에 소켓 오스 소켓 요거는 지금 필요 없으니까 일단은 다 넣겠습니다. 없어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됐죠. 슬로핑 리스폰스 핑퐁퐁퐁퐁퐁퐁 다섯 번 나타나고 있죠. 그죠? 이게 방금 우리가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이 스태츠 D 이렇게 나타나게끔 구성된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 추가한 게 있어요. 그래서 mix exs 파일 들어가서 보시면은 엥 mix 엉뚱한 게 떴네요. mix 요겁니다. 여기에 스태틱스하고 스태츠 D 로그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요걸 둔 거입니다. 요 로그. 요 로그를 통해서 지금 화면에 이렇게 로깅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섹션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섹션도 볼 거예요.